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천안에 왔습니다. 이곳에 왜 왔냐면 전 세계적으로 번식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번식 사례 두 번째인데요. 한국에선 최초인 거죠.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일지 굉장히 의미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Let's get it.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프로 패밀리라는 곳입니다. 이야 벌써부터 소리가 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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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와 여기 진짜 와, 엄청 많아요. 지금 프로패밀리는 이제 양서류 전문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야 왜 여기 계세요? 아 요즘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해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예, 열심히 하세요. 아 근데 진짜 반갑네요. 오랜만에 봬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왜 여기 계세요 진짜? 네? 진짜 왜 여기 계세요? 아 저도 이번에 여기 뭐 새로운 어떤 팩맨 모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소문 듣고 왔어요? 예 구경하러 왔거든요. 아 마침 딱 근데 정보리 씨가 오셨네. 아 신기하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사장님들이 이제 이것저것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와 진짜 온 사방팔방 진짜 다 팩맨이에요. 우와 무슨 팩맨이에요 이거? 사무라이 블루. 사무라이 블루? 네. 오 단단해. 우와 얘 무슨 팩맨이에요? 얘는 팬텀 와 색깔이 그린, 브라운 뭐 다 섞인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식으로 팩맨의 색깔이 다양성이 있어요. 대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만큼 여기 사장님들이 한국에서 많은 팩맨들이랑 양서류들을 번식을 해서 여러 수족관이나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시는 팩맨들을 유통을 여기서 직접 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근데 여기 있는 팩맨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개체들인데 여기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얘 그거 같다. 소주에 그려져 있는 그 개구리 같다. 어, 얘 너무 귀엽다. 진짜 팩맨도 귀여운데 저는 진짜 1순위는 아이고 귀여워 진짜. 근데 얘도 귀여운데 난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화이트 트리프로그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와 이거 블루 화이트 프로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오이고 오이고 잘 먹네. 어? 소심하게 먹으려고 했어. 옳지. 손으로 줘서 먹네. 너무 귀여워. 안녕. 이 우유빛깔 밀키프로 번식 시도하지 않았어요? 네 실패했어요. 뭐야? 한번 깨워봐도 되나요? 네. 아 우와 영원히 아, 깨어나지 않았다고 한다가 아니라 일어났다. 오야 눈 왜 그래. 이거 뱀이야 왜. 어? 뭐야 여기도 있었습니다. 얘는 타이거 살라만다라고 하네. 오예예예. 오 깜짝이야. 왜 얘 대 새끼야. 정글 물어. 헐. 귀엽죠. 얘네들은 진짜 약간 도마뱀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막 점프해서 아까 제 손 물려고 하는 것처럼 먹이 활동 굉장히 잘하고. 이게 간단한 이게 수영장만 만들어줘도. 어? 엄마 수영장 물 없어요? 자이언트 마린토드. 아 자이언트 마린토드라고요? 네. 와. 세계에서 제일 큰 두꺼비고요. 아 진짜요? 그 호주의 옥수수 밭을 다 파괴해가지고. 왜요? 좀 호주에서 왜 파괴했지? 그... 오 야야야 잠깐만. 우와 가위바위보. 여기 사장님께서 꺼내시는데요. 이거 진짜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이게 등에 뭐 제수번호 써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07? 와 근데 진짜 신기합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의 몇십 년 묵은 두꺼비인가 했는데 와 신기합니다. 오오오오 이리와. 어휴 야 와우 점프 이리와. 그러다 물리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크니까 귀엽다. 훈련 같은 것만 조금만 되고 말만 알아들으면은 키울만한데. 안돼. 우와 독 나왔어. 이거 독이잖아 이거. 와 이거 진짜 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두꺼비들이 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몸에 닿거나 그러면 좀 안 좋아요. 피부에도 안 좋고 먹어서도 안 돼요. 근데 코딱지만큼 나왔네. 와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토마토 프로기라고 하는 친구들. 와 제가 옛날에 한창 영상을 많이 찍었던 친구인데 토마토 프로기라고 해서 너무너무 귀엽죠. 똥똥하이 토마토 같으면서도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똥똥똥똥 하트.
와, 여기 뭐야? 네, 애기들 되게 많아. 이게 토마토 새끼들이죠? 예. 한번 들춰봐도 될까요? 호로로로, 호로로로로로. 호로로로로로. 와, 이거 뭐야, 이거? 곤충으로 따지면 다 풍이랑 똑같다. 오, 오 마이 갓. 안녕, 니가 아까 그 엄마 새끼 아들이니 딸이니? 오, 귀여워. 뭐, 부채꺼나 뭐 이런 식으로 번식을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네요. 어, 뭐야, 이거 픽시 아니에요? 픽시같이 생겼다, 이게. 와, 여기 픽시 프로그인데, 이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 해가지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얘네, 제가 알기로는 수컷이 2.5kg인가 3kg까지 커지지 않아요? 우와. 이 친구가 진짜 엄청 큽니다. 오! 오! 오. 진짜 빈드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엄청 두꺼워가지고요. 어우, 야, 힘이 좋아가지고 안 된다. 아유. 알았어. 와, 진짜 크죠? 손 조심해야 되고요. 얘네 물리면은 진짜 피 보기 쉬워요. 그 정도로 치악력이라고 하죠? 치악력이 좋아가지고. 저희 준호님처럼 저기 장난치면은 굴릴 수 있어요. 와, 근데 준호님도 한 개구리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레드 아이 트리프록이랑 네, 다음 없어요. 뭐 부채든 간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구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이렇게 사육과 번식을 하시는 이제 젊은 사장님들도 계셔요. 저도 오늘 와서 놀랐는데 저기 뒤쪽에 어마무시한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왜 이렇게 커요? 와, 여기 진짜 다양한 거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우선은 첫 번째로 된 거. 우와, 이거 뭐야? 잠깐 잠시만요. 이거 뭐 안 보고 갈 수가 없다. 빅맨. 오, 뭐야? 얘네들은 판타지 빅맨이라고. 와. 수리남 빅맨이랑 차코 빅맨 교잡종. 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친구들이 딱 보면 꼬리가 있잖아요. 지금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되고 있는. 이 단계 프로골렛이라죠? 프로골렛, 네, 프로골렛 단계인데 지금 여기에 노랑도랑 피카츄 이 친구들까지 여기 그린 색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와우. 우와, 이 약간 색깔이 약간 달마시안 왜 되지? 핑크. 우와, 이 꼬리 봐봐.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근데 선생님 그거 어딨나요? 그 요번에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저기 앞에. 어디 얘네인가요? 아. 오, 얘네예요? 예. 와. 오, 요것도 얘예요? 예. 맞다네, 제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번식이 된 친구들은요, 원래 팩맨이랑 버제프록이라는 친구들이 교잡이 된 건데요. 사실 사랑을 이뤄선 안 되는데 얼떨결에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번식된 사례인데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진짜 팩맨이랑 버제프록 올챙이 반반 섞어놓은 느낌입니다. 사장님, 근데 전에 봤을 때는 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수정은 네. 많이 됐는데 부화하는데 도로 좀 이게 기형들이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기형들이 많이 나와서 사착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도 한 열댓 마리는 지금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그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베이비가 되면 엄청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네, 이 친구 보면은 약간 버제프록이랑 좀 흡사하게 생긴 올챙이고요. 이 친구는 또 팩맨이랑 흡사하게 생긴 올챙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은데 이거 아수라 백작 있잖아요. 오, 딱 반반 섞인 느낌. 예, 한쪽 면은 알비노고 나머지 한쪽 면은 이제 그린 형태를 띈 좀 특이한 모프인 것 같아요. 진짜 반 나눈 것 같아요. 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 팩맨이 이렇게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분의 영상을 봤는데 이거 욕실에 넣어서 이렇게 한 마리 사람이 빨더라고요. 이렇게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탈피 껍질이 나와요. 허물이 나오는데 이 허물 같은 거를 씻어주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 양서류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몸에 세척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키울 때 이 친구 내 건강 컨디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야, 나도 하고 싶어서 물 맞아라. 물 많이 맞아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프록 패밀리 농장에 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 봤는데 어떻게 준호님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워낙 양수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프로패밀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양수를 브리딩하는 분들 중에 최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좋은 구경 많이 하시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꺼나 양서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준호준호님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